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소방관 가운데 경북지역 소방관으로는 처음으로 고 손진명 소방관의 위패가 대전국립현충원에 봉안됐습니다. 지난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살이었던 고 손 소방관은 해군 포항기지 사령부의 급수지원 활동을 하던 중에 북한군 공격으로 전사한 뒤 그동안 소방충원탑에 위패가 봉안돼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국립묘지에 봉안된 한국전쟁 전사 소방관의 위패는 모두 71호, 소방청은 전쟁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